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좋아지게 하려면 경추 교정이나 경추 카이로프랙틱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주간에 직장을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라 경추 치료를 받으러 전문 병원에 가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경침을 사용할까 합니다. 경침을 사용하면 경추를 좋아지게 할수 있는 건가요? 경침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해요라고 예, 보내주셨네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주신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일본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완치되신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의 국내 출판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책 감수를 제가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네, 환자분이 뭐라고 써 있던가요? 경추 1, 2번을 치료받으면서 예, 추나요법이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일본에서 카이로프랙틱 의사한테 경추 1, 2번을 교정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근데 그 저자 일본인 저자분은 이 경추 카이로프랙틱 받은 게 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에 굉장히 큰 역할을 도움이 됐다.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분이 그 투병 일기를 블로그에 쭉 썼던 거를 묶어서 책으로 낸 건데 나을 때까지 이분이 그 책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국내에 출판되고 제가 감수해서 뭐몇 분이나 사보실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 책을. 그래요? 제가 감수한 책인데 너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거기 제가 감수 써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신 건데 이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죠. 왜냐면 경추 1, 2번을 잡아주면 경추 7개가 재배열 C자 커브로 되면서 목 어깨가 부드러워지니까 팔꿈치, 손목, 손가락까지 일단 신경 압박을 덜해주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거든요. 좋아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도 볼수 있어요. 특히 상체,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경추 1, 2번에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서요. 본인의 상태를 그거를 알아야겠네요. 유합됐는지를 봐야 돼요. 간혹 경추 1, 2번 이렇게 붙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교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죠. 예, 큰일 오히려 안 나죠. 좋아질 수 예, 큰일 날 수가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이 경추 카이로프랙틱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경추 1, 2번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원래는 한 6개월이나 8개월에 한 번씩 찍는 게 좋아요. 엑스레이를. 목뼈에 변화가 있나 없나. 거기가 만약에 붙었으면은 그때부터는 교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 교정을 할수 있는 상태인지 경추 1, 2번 엑스레이를 확인하고 나서 경추 교정 카이로프랙틱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일하시느라고 병원에 다니면서 경추 교정 치료를 못 받으니까 요즘에 그 베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교정용 베개가 나오는데 좋은 교정용 베개를 사용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제가 추천드린 거는 CST 요법이 가능한 베개가 있습니다. CST 요법, 두개 청골 요법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경추 1, 2번에 받치고 받치고 있는 있듯이. 것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게 있어요. 그런 베개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CST가 가능한 베개를 사용해서 경추 1, 2번 조절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